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바울은 황제 재판을 마치고 디모데를 비롯한 전도팀을 이끌고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제 복음 2세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 로마 사회를 뒤흔들자 네로 황제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 소문도 잠재우고 화재로 인한 민심도 수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 즉 복음 1세대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그때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 니고볼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 2세대들은 그동안 유대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며 이겨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2세대에게 의의 면류관을 꿈꾸는 전도자의 삶을 당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51 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수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베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달마디아, 드로아 가보의 집, 고린도,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후메네오, 빌레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로 목회 서신의 공적 측면으로 쓴 디모데 전서에 비해 디모데 개인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당부하는 사적인 편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이 디모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를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는 비유를 통해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복음 1세대 사도 바울은 복음 2세대 디모데에게 앞으로 복음 3세대에게도 전도자의 삶과 충성에 대해 가르치며 이를 기억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을 가르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진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셋째,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넷째, 논쟁보다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일러주며 그에 대해 교훈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에 있을 타락상을 예언하며 디모데에게 이를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모든 기준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셋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라. 넷째, 속히 만나기를 원한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며 디모데를 로마로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가 지난 30년 동안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복음 2세대 지도자로 월등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비롯해 복음 2세대 동역자들을 계속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할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맺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 싸우던 복음 1세대들의 뒤를 이을 복음 2세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 2세대들이 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듯이 바울도 복음 2세대들을 믿고 신뢰하기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1세대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복음 전파 방해와 맞서 싸워 이겼듯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 싸우는 복음 2세대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확신은 현실이 되었고 천년의 로마 제국은 끝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